안녕하세요. 5월 준비 제대로 해보시죠. 1000%를 위한 준비, 이상로의 텐텐 백어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에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와 IT 부품, 특히 애플 관련주가 들썩이고요. 곡물, 사료 등 테마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을 텐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보다 좋은 투자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 증시 훈풍,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는 이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새로운 친구와 사귀어야 된다라는 어느 한 그룹의 대기업 총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과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고 간밤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애플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발 악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수출 중단 가능성이 현재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곡물 관련주들이 큰 상승폭을 또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밀 수출국 안에서 랭킹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밀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료를 만드는 주 원료는 옥수수와 대두입니다. 이 옥수수와 대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가 상당 부분 전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또 설탕 관련된 기업들이 큰 모습의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설탕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숨겨진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설탕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 약 4위권 정도에 대한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설탕 가운데 일부는 또 중국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다시 한 번 야기가 되면서 우리가 밀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또는 이제 곡물 관련들 안에서도 옥수수 또는 이제 대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런 재단 관련된 기업들이 큰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곡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성장성을 기반한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들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 테마성 움직임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더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움직임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페라이트였다면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가 강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페라이트에 대한 부분, 희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면서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 바로 이제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대표적인 음극재 관련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물론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강하게 붙이면서 좋은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에 대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음극재 관련된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우리가 폐배터리라든지 또는 리튬 그리고 이제 음극재에 대한 부분 모두 다 총칭하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는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 좀 찾는 다음에 제이오 같은 기업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대공업도 오늘 이런 음극재 관련된 이슈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음극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 안에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3% 정도 나타나거든요. 아직까지는
흑연응급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큼 이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확장된다면 더욱더 이 섹터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 다시 한번 들썩입니다. 덕양산업은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요.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현대차가 2026년도에 된다면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선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엘리바마와 조지아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고사양 자동차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이제 덕양산업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밖에 없습니다.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4월 5일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물론 1000%를 한 달 만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만 올해 현재 오늘까지 100% 이상에 대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현 이화라든지 또는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아진산업, 뭐 대원광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엘리바마와 조지아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모델의 납품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템베거 트렌드 테슬라 관련주 들고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이 테슬라 또는 애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상당 부분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특히 이제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기 전에 매매 팁을 좀 더 확인을 해본다면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테슬라 이슈가 붙어 있던 모습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실리콘 응극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또다시 한 번 더 들썩거리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 말 그대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재에 대한 사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장점을 보이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테슬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이 소재를 사용했을 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테슬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에 대해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본다면 결국 테슬라라는 것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눈여겨보는 것처럼, 자동차를 얘기했을 때는 현대차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바로 이 테슬라가 어떤 방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희토류를 사용하는지, 페라이트를 사용하는지, 또는 흑연응극제를 사용하는지, 실리콘응극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기업들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2인자, 3인자에 대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들썩거린다면 국내 기업들도 함께 들썩거리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테슬라는 결국 전기차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테슬라라고 했을 때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신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일부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다른 여타의 전기차 기업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런 자율주행과 첨단 사양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우선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퓨론티어 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관련된 대표적 기업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큰 대응주 안에서 본다면 HL만도 또는 이제 KEC가 이제 전력 반도체 안에서도 테슬라에 들어가는 콕핏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또 KEC라는 기업이 되는데 전력 반도체 관련주죠. 자, 그룹 밑에 이제 우리 텔레칩스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HUD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중국 진출을 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투자를 했던 곳 중에 한 군데가 이 LFP 배터리 분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도 바로 이 테슬라 관련된 키워드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부분 자체에서 테슬라 관련된 기업이라고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가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부품주들이 좀 될 수 있는데요. 원래는 테슬라에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들썩거리는 기업들이 명신산업, MS 오토텍, 뭐 CTR, 즉 모빌리티, 예전에 이제 센트럴 모텍이었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썩거렸지만 현재는 알고만 계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련된 기업들 좀 더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최근에 나오는 것이 4680 배터리라고 해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테슬라 관련주로 항상 묶인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추천주가 또 이 모터, 그리고 감속기 DIC. 부품에 들어가는 DIC까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주에서 원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미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에 대해서 선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연장선상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텔레칩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HUD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을 보시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국산화 관련된 모듈을 보유하고 있는 이 텔레칩스에 대한 재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텔레칩스가 과거에 이제 차량 고사양화 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렸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텔레칩스에 대한 주가 재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우리 23,000원 밴드,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900원 정도로 보신다면 충분히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가 오늘의 원픽입니다. 1차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5,9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